이병옥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옥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 선생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8 플랜. 이젠 누군 줄 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조윤지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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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윤지의 8플랜. 지금 우리가 5부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8플랜, 진짜 스윙을 8개로 나눠서 스윙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반응이 되게 뜨거웠어요. 페어웨이 우드치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풀스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끊어쳐도 된다는 말에 굉장히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되게 잘 맞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참 사실은 우리가 찍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오늘이 기대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면 스코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 제가 좀 드라이버가 장타자에 속해 있는 편이다 보니 이제 웨지 풀스윙을 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선수들이 그렇게 짧은 채가 잡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정말 버디 찬스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좀 많이 보내놨다 보니 또 웨지를 잡을 기회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또 버디를 또 8번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잘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 퍼블릭 코스였어요? 이렇게 좀 파3 코스였어요? 아닙니다. 정규. 정규였어요. 네, 사우스 스프링스. 아, 사우스 스프링스에서 8홀 올렸어요? 네. 그 108개의 벙커의 네. 공포스러운 코스. 자칭 사우스 요정이라고. 거기서 우승도 한번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사우스 스프링스는 진짜 어려운 코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야, 8, 그리고 그린도 되게 막 이렇게 맞아요. 되게 막 언듈레이션도 되게 심한데 대단한 기량입니다. 그런데 그때 8개 버디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었는데, 웨지 풀스윙. 그래서 웨지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핀에 붙일 수 있는지 요령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8플랜 네. 뭐 이제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전국이 유명할 거예요. 그렇죠? 지겹더라도 좀만 더 봐주세요. 8플랜이 이렇게 8개의 버디, 지금 말씀드렸던 8개의 버디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멍 때리면서 그리다 보니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나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윤지 선수와 함께하는 웨지샷, 조윤지의 8플랜, 그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52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웨지는 저는 풀스윙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웨지 같은 경우는 내가 힘을 줘서 세게 치면 칠수록 스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위로만 가지 거리는 또 짧아지고 이게 컨트롤이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만약에 52도가 뭐 제가 뭐 75야드가 남았다. 그러면 난 52도를 풀로 치면은 뭐 80야드, 85야드를 갈 수 있지만 네. 저는 그렇게 풀 스윙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웨지를 치실 때 조금 그 우드랑 비슷해요. 우드랑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서. 이것도 거의 컨트롤이에요? 네.
와, 딱 그 정도. 네, 그래서 이제 한 클럽을 더 잡으시더라도 컨트롤 샷을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얘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웨지를 딱 했는데 몇 남았습니까? 100 남았대. 그러면 저는 이제 100m면 52도를 컨트롤 들어가는데 90m면 진짜 56도 잡고 세게 들어가는데 의외로 잡을 때가 많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윤지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웨지 허리 꽉꽉 채워가지고 맞추지 말고 좀 여유를 두고 끊어치는 느낌. 그럼요. 네. 다시. 그럼 이때 셋업은 어떻게 해요? 또 밸런스. 네. 밸런스 중요하죠. 이제 뭐 드라이버, 페어웨이 우드, 아이언보다는 이제 살짝 스탠스가 좁아지겠죠. 네. 좁은 상태에서 공은 어디에 둬요? 공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거의 다 오른발 쪽에는 잘 안 놓으려고 해요. 네. 왼쪽에서 이제 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 오겠죠. 중앙에다가 놓고 밸런스를 살짝 이제는 드라이버랑 반대인 거예요. 왼쪽으로 요게 좀 살짝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스윙을 해서 피니쉬 이것도 그러니까 피니쉬가 풀 스윙은 여기가 피니쉬지만 이거는 여기가 피니쉬인 거예요. 그냥 가슴 앞에. 네. 그래서 똑같이 피니쉬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그 우드 때는 컨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네. 사실 웨지는 우드보다 치기 쉽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그 전에 생각했던 에이플랜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피니쉬를 여기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컨택을 생각을 하세요? 사실 우드보다는 진짜 웨지가 컨택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저는 임팩트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결국에는 임팩트는 피니쉬. 우드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역시 피니쉬를 생각하지만 네. 약간 좀 축소된 네. 컴팩트한 느낌 가슴 앞에서. 진짜 높게 친다. 높게 치는 거예요? 그냥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탄도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피니쉬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피니쉬가 끝난다 생각하시면 좋은 밸런스로 한번 그 풀피니쉬 한번 해봐요. 풀피니쉬 했을 때 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보이는지 풀피니쉬 하면 정말 하늘로 공만 갈 거예요. 이 풀피니쉬예요. 겁나 떠. 네. 그런데 뜨기만 하고 네, 별로 이렇게 막 거리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컨트롤한 거랑 풀스윙한 거랑. 근데 이게 지금 바람 측정이 안 된 거죠. 만약에 바람이 불었다면. 네. 이걸 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웨지는 헤드 자체도 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스윙을 세게 하고 풀로 갈기면은 더 스핀만 먹고 내가 이렇게 쳐야 되나 버디를 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와는 정말 다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윤지 프로 우리 한 시간 동안 우리 웨지만 얘기합시다 하면 그거 못 하겠습니까? 거기서 뭐 손가락 힘을 어디다 주고 뭐 어디다 했을 때 그 예전에 쳤을 때 그게 기억에 남는다는 스토리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채널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윤지 프로 함께하는 조윤지의 8 플랜 이 안에서 이미 첫 번째 8 플랜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를 알려드렸고. 한 가지 스윙으로 모든 걸 해결해보자. 근데 여기서의 차이점은 피니쉬가 풀 피니쉬가 아니라 내 가슴 앞쪽까지 오는 컨트롤을 한다. 오히려 지금 세게 치는 걸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뭐하러 용 쓰면서 거리도 못 내. 그냥 사실 툭툭 쳐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까 딱 잘난 척 하잖아요. 제가요. 거리가 많이 나는데 다른 애들 8번, 9번 칠 때 저 웨지 칠 때 되게 많거든요. 이때 붙여야지 이게 그럼요. 예. 버디도 8개가 되고 참 들을수록 재밌다. 근데 저는 진짜 욕심나는 게 탄도가 너무 욕심이 나요. 탄도가 진짜 욕심이 납니다. 그런데 탄도에 대한 질문도 뭐 좀 해보고 싶지만 제가 나중에 또 이 윤지 선수가 이 A플랜을 또 엄청 또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각자 네. 각까지 근데 또 초대하려고 그러거든. 오 예. 신상기념. 그때도 세워놓고 막 신상기념. 네. 여러분들과 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자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골프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조윤지 선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선수 레전드예요. 나름 2010년도 선수로서는 한 명밖에 받을 수 없는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2010년도 KLPGA 신인상 그리고 투어 통산 3승 2등은 너무 많아서 말하기 힘들죠. 무슨 2등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만년 2등 그런 얘기도 들었겠어. 맞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또 2등 그랬을 거야. 근데 또 굵직한 데서 또 우리 BMW 레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해서
1억이 넘는 차도 또 부상으로 막 홀인원 아니고. 네. 우리 시합 중에 홀인원 한 적 있어요? 네. 저는 홀인원 세 번, 시합 때만 세 번 했었어요. 아, 평소에 친선 라운드에서는 못 했고? 했죠. 그래서 다섯 번을 했어요. 아, 총. 토탈? 네. 근데 그때 부상이 뭐였어요? 저 기아 한국 여자 오픈 대회에서 기아 오픈은 매 홀마다 파3마다 다 차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팅어 받았습니다. 와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지인이 사갔죠. 바로 그 자리에서 탁탁 해가지고. 네. 그 재세공과금만 내면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새 차인데. 맞아. 그리고 또 다른 건?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홀인원 하기 전에 다른 선수가 이미 타간 거예요. 아, 먼저 해버렸구나. 네. 그래서 못 받고 이제 한 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기쁘기만 했어. 분명히 이렇게 돌아봤는데 이게 딱 치고 홀인하고 돌아보잖아요. 이게 네. 판 보고. 근데 없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 홀인원 했는데.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선수들은 우리 홀인원 하면 요즘 분들은 뭐라 하죠 아세요? 막 공이 핀 쪽으로 날아가면 안 돼 막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공 무서우니까 선수 홀인원 뭐 있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홀인원이 전지훈련 갔을 때. 제 친구 이정민 프로가 한 3년 전에 네. 전지훈련 도중에 홀인원을 한 거예요. 아, 그때 되게 막 한 3, 40명씩 가는 팀이 그럼요. 걔 다 먹여야 되잖아. 피자 한 판씩. 인앤아웃 버거를 거의 한 30개를 쌌죠. 아, 미국으로 갔구나. 야, 그렇구나. 이거 뭐 그렇죠. 전혀 축하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 패도 안 만들어 줘. 네, 그럼요. 뭐 그래요. 그래도 뭐 홀인원이라는 건 사실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게 뭐 운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정확하게 치는 사람한테 홀인원 기회가 많이 옵니다. 방향성이 일단 일관성인 사람한테. 그래서 조인지 선수의 어떤 기량도 엿볼 수 있었고 와 나이도 20대 말이면서 30입니다. 20대 말이면서 다섯 번이나 홀인원 해봤어요. 내가 볼 땐 한 10번까지는 할 수 있겠다. 오늘도 이 웨지샷 인상 깊었어요. 좀 저는 또 약간 우드랑 비슷하다고 해서 여기에 신경 쓴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역시나 이 스윙의 플랜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니쉬를 내 가슴 앞에서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인지 선수와 함께하는 건 정말 오늘 토크쇼 같은 느낌이지 우리 레슨만 눈 크게 쳐다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화 속에서 재밌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조인지 선수와 함께하는 조인지의 8플랜 시즌 1 우리 5부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네 번째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다음 시간은 그린 주위 어프로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조인지 선수는 어프로치 할 일이 있어요? 매번 핀에 붙고 가까이 붙는데? 그래서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너무 미워. 벙커, 전 벙커를 못해요. 왜? 벙커가 안 들어가요. 이게 막 그래요. 자, 근데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런 기술보다는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습니다의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시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